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목매인 밤은 달빛에 밤붙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만 그때 경험은 야곱의 심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깨로 만났기 때문에 허벅지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뚝거리고 살아가며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눈이 진벙진벙해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후손들에게 유언이라는 유언 상속을 통하여 주시기 위해서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르라는 빛을. 여러분, 죄는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치료해야 할 사건은 깁니다. 매우 깁니다. 그것을 본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자식에게 또 성품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가계도라고 그러잖아요. 서글서글하고 한 사건을 치르면 100가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받지를 못하고 항상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다란 말은 블레셋이라 소리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자녀는 누굽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 뭡니까? 목이 메입니다. 자식들을 보니까 목이 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실수를 한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품이 완전히 교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의 천사한테 그래요. 샤마엘 천사한테 야곱은 두 자녀들에게 저주를 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축복한다. 그렇게 미드라시는 기록을 하고 신명기 33장에는 쭉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원한에 사무친 감정의 지옥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관점도 지옥의 관점으로 봐요. 아, 안 되는구나. 내 지옥의 마인드는 안 되는 거지. 믿음의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됩니다. 자식도 용서하지 못하여 저주했던 그가 무슨 축복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복은 여러분 이땅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상금이에요. 그죠? 복은 이땅 건데 마인드가 바뀌어지면 고난도 복으로 보여요. 아, 나는 예수님 모형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고난이 녹아버려요. 고난 이런 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노아가 받은 은혜인 것 같아요. 헨. 100년 동안 조롱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이라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계속 소유하고 살아가요. 부모의 마음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죄종 마음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그 마음을 공유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눈물로 자꾸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마음. 나를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속 좁아서 집어 던지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라 처방은 이 땅 거와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맞지를 않아요. 합리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처방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 손에다가 천국을 주신다고 했으면 불구하고 무엇을 줬냐는 거죠. 손에 앵키조라는 것은 걱정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앵키조. 그렇죠?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우면 걱정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처방은 성화될수록 치사해요. 내가 믿음이 어려서 저렇게 해주셨구나. 그렇죠? 성화라는 것이 치사해지면 버려요. 그렇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마인드가 유치원 마인드예요. 유치원이라는 것이 유치하게 구는 것이 유치원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했는데 막 달려들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방 내려줘서 고치는 방법은 치사할 수도 있어요. 그 영에서 나오려면. 그렇죠? 오늘 그래서 목이 막 메는데 달빛에다가 파묻고 여러분 달을 보고 울으면 내 눈물이 달하고 이렇게 빛이 가잖아요. 그렇죠? 호롱불을 켜놓고 울 때 제가 울 때 이 빛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얼비쳐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목을 얼마나 메어서 밤에 울으셨습니까? 밤기도가 참 좋습니다. 숨소리만 들려도 편안하게 자는지를 알고, 그죠? 자는 척 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이게 신묘박측 하는 거예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밤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은혜예요. 안식을 주는 것이니까. 닉스, 뭣뭣이 사라지다. 오해의 고통도 사라져요. 질병의 고통도 사라져요. 그지 마시고 오늘 제 48장 드디어 종착지가 왔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 이것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예언을 자기가 줬다라고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을 현재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해야만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으면 우리의 무기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 마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보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하나님 마음과 차이를 오해라고 그럽니다. 안 믿어져요. 그렇죠?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사하게 방법을 정해줘요. 너 요구할 때까지, 너 이렇게 할 때까지. 참으로 그래서 주의 종은 미래 거를 현실화시키는데 안 하면 굉장히 참 화가 나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의분. 현실화시키면 가난을 다 이길 텐데 가난을 돈 벌어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난은 또 커져요. 대출 받아서 집 사봐요. 허리 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레위라는 말이 무상으로 대출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인 중보자들. 레위인들에게는 영적인 중보자들로서 계속 무상으로 대출해주다 이런 뜻의 유래가 됐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클 성경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약속 오미인데 백지수표라고 그랬잖아요. 백지수표를 위임해주다. 증서로 위임해주다. 증서가 뭐죠? 아멘의 강도. 칼들은 강도가 아니라 영들은 강도. 영이 뭐죠? 비오는 마 결정을 잘해야 돼요. 속상하면 마귀들이
로마 군단, 28개 군단이 쫙 서열에서 섰어도 잘했다고. 너는 조금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간다. 상처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렇죠. 어렵다는 증상을 사제백제 5장 6부인 토라 248가지에 딱 점령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248가지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토라에 하라라는 것이 248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근거를 성경에 입각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명심해야 될 것은 예언을 현실화시키는 내 몫입니다. 예언을 따오는 것은 죄종 몫입니다. 그것이 두 개가 연합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시는 직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봅시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세겜 땅이란 말 뭐라고 했죠? 어깨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 세겜 땅을 어깨로 메고 와요. 그죠? 자,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쉐켐, 그죠? 시크마라고 그랬잖아요. 시크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다 에서 이래 돼서 어깨로 번역됐다고 그랬죠.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믿으면 아침에 안 일찍 일어나도 다 어깨로 메어갖고 누가 갖다 놓은 것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어깨로 그거 메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메웠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는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그러면 갈대와 우르라는 기존 것을 버려야 돼요. 갈대와 우르가 뭐라고 했죠? 가짜 빛. 진짜 빛은 우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원천. 하나님의 옷에서 나온 빛이 우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그죠? 그때 요것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때. 그 빛은 누구한테만 줬어요? 노아의 여덟 식구. 그리고 나서 방주를 짓고 사건을 다 경험하고 편안할 때 우르라는 빛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죠. 그런 아버지의 단점을 보죠. 자식들에게 저주를 하죠. 모세가 그것도 지적을 해요. 노아는 잘했지만 편가로서 축복해줬다. 그죠? 함은 저주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이런 거를 구별을 해요. 에? 한 가지 잘한 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대신 다 회개를 해줘요. 모세가. 그래서 아, 나도 대신 회개를 해줘야 되겠구나. 요거를 배웠어요. 모세 선배님한테. 르우벤을 회개를 대신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와 병신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믿으니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주었다는 게 뭐라고 했죠? 따탄티 붙들어 매놓다. 그렇죠? 다 주었나니. 그렇죠? 붙들어 매놓은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내가 다 차지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로 찾아요? 말 한마디. 그렇게 상담해주고 그렇게 처방 내려줬더니 다 차지하래요. 그렇죠? 이 시대에 저런 분도 계시구나. 이러면서 다 그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붙들어 매놓다, 기적을 행하다, 열매를 맺다. 이게 나탄 티 원형은 나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주다. 저희 도는 것처럼 이 지구를 다 주며 저 천국을 다 주며.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 용량만큼 가져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듣기는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소가지가 된 거야.
그 말도 못 참고, 그죠? 두려움도 못 참고, 용기도 못 내고, 결단도 못 하고, 순종도 못 하고, 그분의 호가 못하고리야. 여러분, 이 시간에 자락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다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은 육신의 사랑 거, 그죠? 순종은 영의 사랑 거, 그죠? 생각으로 집을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이 없어요. 마결정을 잘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도구를 줍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자기가 자기 후손들이 이룬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전가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몸은 애굽에 가서 있잖아요, 야곱이. 그죠?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이 불러갈 형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준비된 자만 믿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누구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두 배로 복을 받다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는 과거에 상처받고 고난받았던 것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주의 종이 연약해요. 야곱처럼. 그런 믿어야 환경이 바뀌어져요. 최고의 환경은 내 영혼이에요. 예언을 해줬으면 내 영혼이 벌써 받은 거로 믿고 막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이 어느 때는 싱글이 집사 어느 때는 벙글이 집사 어느 때는 싱글이 장로 어느 때는 벙글이 장로 그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래서 칼과 활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핑계를 대려면 아브라함부터 많이 됐어요. 풀무불에 그만큼 넣었으면 됐지 뭘 또 떠나라고 그래요. 내가 우상숭배 안 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는 나를 꼭꼭 묶어서 어느 구석에다가 갇혀놓는 거예요. 핑계는 마귀의 응답이에요. 그래도 핑계 될래요? 이유는 귀신의 응답이에요. 자, 오늘 뭐부터 할까요, 이제? 세겜 땅을 더 주었나요? 땅이 뭐라고 했죠? 이랬죠? 확고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확고합니다. 그죠? 확고합니다. 그러면 예언이 확고해져야지. 왜 어느 때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속복장으로 딱 하고 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볼 때 그죠? 너 봤겠냐? 눈이 그렇게 뜨고서 거울을 쳐다보니? 뭐 이렇게 그릴 때 있잖아. 너 왜 이렇게 나 눈을 기냐? 이렇게 그죠? 너 얼굴을 좀 봐봐. 베타드론이 오게 생겼는가? 응? 모세는 죽음의 천사도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예요. 왜냐? 영혼이 육신에서 안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영혼이, 육신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가자. 눈 감어. 내가 너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너 데려갈 거다. 새 천사가 딱 와서 준비했잖아요. 죽음의 천사로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해주는 천사로 왔어요. 그렇죠? 사마엘 천사가 오면 힘들어요. 막 부락부락하고. 어? 그러면서 오늘 내 칼과 활로 그죠? 베아르삐 베아르삐 이것이 칼이에요. 하나결합 불불의 전치사배 명사 여성 단수 공성 일지증 단수. 그러면
칼이라는 권세하고 같이 하나 결합 불분리 전치사로 썼으니까 마귀들이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무서워하죠. 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그죠? 복음의 칼. 무딘 검을 날카롭게 하는 회개. 그죠? 데필라. 그죠? 자기 자신의 죄를 도려내는 복음의 칼. 복음은 뭐라고 하죠? 앙겔로스. 신의 하사품.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채워져요. 믿음의 공간에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는 신의 하사품이 될 때, 유!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친절한 것이 회개입니다. 너 그러고, 너 하나님이 그 냄새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가까이 오겠냐? 오시겠냐? 그죠? 묵상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에? 묵상이 중얼중얼거리다가 보면 나에게 처방이 탁 떠올라요. 그죠? 에. 자, 그래서 칼을 납니다. 하나결아 불분리전사 빼니까 칼이 항상 복음의 칼이 항상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두려운 거예요. 명사 여성 단수 공성일 인칭 단수 원령 헤레부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폐허로 만들다 그리고요 메마르다 사막이 되다 파멸시키다 황폐케하다 건조하다 피가 안 오다 그런 어근의 소열이 돼서 화염겸 장세기 3장 예, 보면, 그죠. 화염경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지었던 아담과 하우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미드라 저번 천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얻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성이 얼마나 좋으면 천사가 말을 들어줬을까요? 그죠? 뭐라고 씨앗을 얻어 나왔냐면, 하나님한테 제자를 지내야 되는데 뭐가 아니고 드릴 수가 없으니까 천사야 하나님한테 허락 좀 받아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식물의 씨앗 좀 보내줘. 그쵸? 관계성이 좋으신 분은 어디 가도 살아요. 그쵸? 어디 가도 삽니다. 자, 그래서 장검, 도끼, 칼 이런 거로 번역되고 한재,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가뭄. 그죠? 가뭄이 뭐죠? 처방을 안 해줘야지. 처방을. 처방의 순정음은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피가 나, 피가 내려. 갈멜살에서. 그죠? 은혜는 최고 큰 은혜가 바로 자궁 속으로 들어간 라함보다도 헨이 더 큰 은혜예요. 저만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나 저 빚만 갚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내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 구원의 역할을. 그럼 활로, 우페카시티, 그죠? 우페카시티. 계속용법 접속사, 우. 그 다음에 하나 결합 불분리전사 빼, 명사여성 단수 공성임사. 분내가 똑같아요. 두 가지 무기를 준 거예요. 그죠? 기도와 순종. 그죠? 기도와 순종. 기도를 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럼 기도를 했으면, 순종의 오다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 또 방법을 개발해야 되잖아. 어?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 그죠? 우상숭배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계속 그것만 해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방법을. 원형은 키셰프, 키셰프. 영사 여성 복수, 복수 연계형. 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BDB 사전에서 유래를 한 것을 보면 구부리다 공손한 자세,
공손한 인사 자세. 이게 화려해요. 공손한 인자 자세. 인사. 열쇠의 손잡이. 활이 뭐라고 오늘 보니까? 열쇠, 열쇠. 감정 조절. 열쇠.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무지개로 바뀌어요. 창세기 9장 13절. 근데 무지개는 뭐죠?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언약을 믿고 가면 아모리 족속 땅 차지한 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아모리라는 말이 산에 올라가는 힘센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죠? 산에 올라가는 힘센 사람.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을 것이라. 아예 모리, 아예 모리. 정관사 장모음하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센 기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뭐죠? 칼과 활만 가지면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 있으면 뭡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에? 믿음은 갖다 놨어요. 부뚜막에다가. 소금으로. 그러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아름은 뭡니까? 회개를 해야지. 깨끗하게. 찌꺼기를 남기지 말길 바랍니다. 에? 어둠의 권세가 싹 나가지를 않아요. 응답은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때를 자기가 결정해. 그죠? 때는 우리 육신의 때가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에트. 에트라는 시간은 계속 지나가다, 영원 무궁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추지를 못하면 계속 전 7단계 조절이 된 거예요. 7단계. 상속의 때를 정해줬습니다.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상속은 받을 자가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죠? 자, 정관사 장모마 인종표시 명사. 이게 가나안 후손들이잖아요, 아모리가. 에? 아모리가 가나안 사남입니다, 사남. 그죠?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은. 그럼 열심히 지금 어디 가서 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이 가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땅을 에브라임에게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뽑니까? 제비 뽑기를 해도 뽑혔어요. 로또요, 제비가 로또. 어? 어떤 분은 로또로 상속으로 100조, 200조, 1000조, 3경, 300경.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480경. 그죠? 믿음은 숫자 관념이 없어요. 믿느냐가 중요하지. 믿느냐가. 그렇죠? 그러면 산에 오르는 산사람이 에모리, 에모릅니다. 그죠? 아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개척도 하고 광야에서 왜 오래 기다렸다고 그랬죠? 잔디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때 심으라고 그런 거야. 이들이 심어서 자라나서 무성해질 때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대로 주고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주고 회개하면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는데 거기다 완성을 시켜놓고 주인공으로 입성하게 만들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법궤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고 지나갔을 때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온 목적, 하나님의 주권 사상 따라서 로또라는 걸 뽑는 건데 영적인 로또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약하니까 저기서 호미 들고 메고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면서 언제 되냐는 거예요. 그 믿음밖에 안 돼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믿음은 가치관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어? 날마다 서러운데 기쁨이 언제 들어와?
날마다 힘들었는데 안식이 언제 들어와? 밟아버리다라고 다 배웠어도요. 그냥 모시고 살아가라. 고난을 모시고 살아가. 알았어, 알았어. 서러움을 모시고 살아가. 시집살래도요, 서글서글 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그 소리를 그냥 사랑으로 번역해서 들어. 요새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 번역만 누르면 다 되어줘요. 그죠? 자, 그러면서 미야드, 그죠? 그들의 손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손에서. 단절, 일치, 불분리, 전치사, 민. 그런 거 어떻게 되죠? 그 손에서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단절시켜주는 거예요. 왜? 포기를 해도 기분 좋게 하고, 죽어도 기분 좋게 하고 가는 거야. 어? 이거를 드리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앉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거를 드리고 저를. 그럼 나 안 가들났다. 간격해서 드리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어? 그 다음에 믿음을 채워줘요. 믿음을 채워줘. 야드, 야드.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분리를 딱 해놔서 가져가라고. 그쵸? 빼앗으리라 이거 한 가지고, 그쵸? 내가 빼앗은 것이라. 과거 완료형으로 적은 거잖아요. 예언을 완료형으로 들어야 내가 기분 좋고 믿음이 생겨져요. 언제 준단 말이야? 언제 준? 벌써 다 줬어, 예언으로는. 에? 9단계로 예언해서 다 따다가 줬으면 수고로움을 좀 알아야지. 그치? 안 맞는다는, 네가 안 믿어서. 에? 예언은 안 맞는 경우가 없어요. 믿음이 될 때까지, 망언은 믿음이 될 때까지 54년 가잖아요. 그럼 망언은 믿음을 왜 갔냐는 거지. 되는 믿음으로 바꿔야지. 그죠? 안 망한다고 예레미야만 뭐라고 했지만, 그죠? 믿음은 여러분 특별 관계 일대만 주세요. 그 많은 남유다 왕국 백성들한테 믿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주면 얼마만큼 더 타락하겠어요? 내가 빼앗은 것이라. 라카호티, 라카호티, 그렇죠? 동사 가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완료형이니까 동사니까 뭐죠? 사건을 에브라임 후손들이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줬다면 중고름이 돼야 되죠. 완료형이고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신 건데, 근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지. 영안이 왜 어두워졌죠? 관계성에서 결여됐어. 따먹으려고만 했지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관계는 뭐죠? 메리스. 점점 더 가까이 가다. 관심을 깊게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서 오죠? 슬픈 사건, 오해 사건, 귀찮은 사건, 두려운 사건. 이걸 칼령으로 능동사역형을 다 이겨버렸어. 이기지 않으면 차지하질 못해요.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그리지를 못해요. 그쵸? 완료니까 이미, 아, 나는 주인공이야. 그쵸? 주인공이라고 내가 우뚝 섰어요. 그죠?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런 나라 그냥 확실히 딱 보니까 안 흔들려요. 담돌이 뭐라고 그건 말건. 그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만났잖아요. 그죠? 나를 판단할 수는 있어. 그죠? 그죠? 왜냐면 눈이 그렇게 달렸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죠? 완료 공성 1인칭 단수니까 남녀노소 에브라임 후손 지파들은 다 이 아무리 것을 차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형을 아까 흐 원형 미완료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미완료형인데다가 명령형인데다가 부정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뺏어서 이미 준 건데
본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고집이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주고 방법을 아주 쉬운 거라서 자기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부산 가서 땅 좀 이렇게 파갖고 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하고 내 몸만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이렇게 생각만 마이너만 바뀌면 얼마든지 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만나와 이 금은보화가 눈처럼 지금 내리고 있어요. 나만 보는 게 문제지. 저만 보여줬다는 게 문제지 않아요. 저에게 이렇게 예봇을 막 이렇게 큰 예봇을 지금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죠? 그러니까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이니까 못 고쳐. 뺏어준 것을 누가 가져갈 수가 없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종로로 더는데 막 큰절을 하고 예수님한테 큰절음을 벌써 여러 배를 받았을 텐데 아멘, 그죠? 아멘할 때도 아멘 이렇게 막 아멘, 아멘. 저는 꼭 아멘을 하면 세 번씩을 해요. 네? 아멘. 그럼 먹었다는 거냐, 그죠? 진정성이 3세 번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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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우리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세 번 찍어요.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그 다음에 연계형이니까 어떻게 되죠? 다. 모든 거 다. 그죠? 건강? 다 염려하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정신이 건강치 못하는데 육체가 어떻게 건강해요? 정신이 건강치 못하는데 영이 어떻게 건강해요? 여러분, 가물가물할 때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두 개냐, 세 개냐? 세 개로 보이고, 어떤 때는 두 개로 보여. 이 사람 한 개로 봐. 다 한 개로 보는데, 잘못 보는 거예요. 에? 자, 오늘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어떤 뜻이가? 반복해서 봤다. 계속 봤다. 이런 어그레소에 대해서 몸을 계속 잡는 거예요, 이게. 잡는 사람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하다. 잠언서 24장 11절에는 구원하는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도 구원받지만 환경도 구원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소테리아니까. 네? 자연의 악한 운명이 탁 잡아놨습니다. 안 믿게끔. 믿지 못하게끔. 상속받는다면 벌써 이미 상속자의 모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 저 천민의 사상을 버려야 되잖아요. 어? 내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 준비를 안 하면 그때도 못 받아요. 어? 영이 왜 저냐? 바람이 불면 어디서 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루하그. 그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바람이 루아우예요. 저 퓨뉴마예요. 에? 퓨뉴마. 그럼 바람은 결정하고 불잖아요. 동쪽으로 불든지 서쪽으로 불든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부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으면 너는 거듭났다는 거지. 에? 다 뺏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다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49장, 벌써 49장 왔어요, 이제는. 조금씩 끝납니다. 네? 49장에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립니다. 후손들에게 할 축복의 예언을 준비하십시오. 야곱처럼. 그죠?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목매인 밤은 달빛에 파묻고 살다가 보면 얼마나 목매인 것이 많아요. 저렇게 또릿또릿한 손주 두 명을 놓고 가야 되니 얼마나 목이 매요. 그죠? 오늘도 모든 것은 성경은 십자가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